부산 송도해수욕장의 추억의 명물 송도 구름다리가 복원됐습니다. 태풍 셀마에 파손돼 철거된 지 18년 만에 송도 용궁 구름다리로 재탄생한 겁니다. 다리 위치는 거북섬 쪽에서 이곳 암남공원 입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127m 상당의 이 다리는 바다 건너 작은 무인도인 동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에서 바라보는 기암 절벽이 절경인데 밤에는 다리를 위에서 바라보면 황금 열쇠 모양으로 빛이 납니다. 일명 출렁다리로 불렸던 구름다리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다시 찾아올 송도해수욕장의 전성기를 응원합니다. 지금은 뭐 해운대, 광안리 어디가 다 좋지만 그 당시에는 송도가 알아줬어요. 막 일부러 이 다리를 흔들고 이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하고 놀래고 막 재미있는 그런 추억이 좀 많았어요, 거기. 이번 개통식으로 송도해수욕장의 4대 명물 복원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서구는 송도의 새로운 관광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 오늘 이 개통이야말로 우리 지역 경제 또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서 복원이 완료된 해상 케이블카와 다이빙대에 이어 80년대에 인기였다 사라진 미니 유람선도 다음 달엔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7월 말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송도 용궁다리와 두도 이런 부분 이제 송도해수욕장을 전부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송도해수욕장은 고급 주택 신축과 재개발도 활발해지면서 고급 휴양지로서의 옛 영광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KNN 강소라입니다.